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옵티머스는 단순한 그 돈을 노린 돈만을 노린 펀드 사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하고 이거는 이 국정농단 세력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버린 펀드 사기구라고 우리는 보는 국정농단 거예요. 국정농단 세력. 네. 그러면 국정농단 세력은 박근혜 때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세력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그 세력들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과 연합된 댓글 부대. 목사님이 네. 계신데 참 극우 기독교를 얘기하려니 참 난감합니다. 아니요, 네. 괜찮아요. 네. 네, 나쁜 놈인 거죠.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그 국정원 TF에서 그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그 댓글 부대. 를 조사를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드러난 게 이명박 정부 때 네. 국정원에서 맞아요. 직접 국정원들이 댓글 부대로 활동하기도 했지만 국정원에서 운영했던 국정원 외곽 조직. 예. 그걸 이제 흔히 민간인 댓글 부대라고 얘기하죠. 예, 예. 그래서 민간인 댓글 부대로 의심이 되는 3,500개의 아이디를 확인을 했어요. 3,500개. 네. 예. 그리고 그때는 막 이명박이 청와대에서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왜 댓글 안 쓰냐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청와대 직원들한테. 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하지만 2012년도 대선 당시에 김하영이라고 하는 그 국정원 직원이 있었거든요. 직원. 네, 여직원이 네, 네. 그 셀프 감금. 네, 네 맞습니다. 그 네. 사건에 그 오피스텔에서 네. 무언가 모종의 그 비밀 작업을 하다가 그 발각이 돼서 네. 그 결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대치 상태가 됐던 걸 기억을 할 거예요. 셀프 감금 네. 그게 그 사건이죠. 그 김하영 씨가 했던 일이 민간인 댓글 부대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네. 물론 그걸 그 사람이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세포 네. 조직들이 굉장히 여러 개 있었고 그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국정원 TF에서 조사한 결과 약 한 3,400에서 한 3,500 정도. 예, 예.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부대가 한 그 정도 규모로 예, 3천여 명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됐다는 거고. 거기에 총신대에 그 인물이 하나 나왔어요. 윤정훈이라고. 네. 저희 후배인데. 그렇죠. 후배인가 그런데. 시발단. 시발단. 시작은 네. 알바다. 네, 시발단. 해가지고. 네. 이놈이 나보다 더 유명해. 네. 총신대 출신 중에. 그리고 그 시발단 목사는 당연히 민간인 댓글 부대를 상징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 뇌리에 강렬하게 박혀 있는 네, 네. 민간인 댓글 부대 요원이고 그 시발단하고 아주 잦은 트윗을 교환했던 아주 또 유명한 네.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이 김상진이라고. 김상진 그 유명한 아시죠? 네. 저쪽 네. 그거 네. 아닙니까? 네. 그쪽에 네. 자유시민연대 네. 자유시민연대인가 뭐 윤석열 사무총장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 네 그 베레메쓰 고다녀요 네. 네. 아 네 봤네 그때 네. 제가 그 우리 검찰청 앞에서 기독교 사천인 선언 그거 할 때 검찰 개혁을 위한 그때 그 신호등에서 건너다 만났어요 나를 아는 것 같더라고 딱 보더니 눈짓하더라고요 저도 오 많이 본 놈인데 이랬지 그러니까 그 김상진을 이제 잘못 저기 방송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바로 고발이 들어오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김상진이는 2012년도에 시발단 등과 연계해서 예. 불법 대선 댓글 부대 댓글 활동 댓글 부대로서 활동을 했어요. 예. 그건 왜냐하면 제가 직접 김상진이가 운영했던 그 다수의 네. 그 유령 계정들을 활용한 댓글 부대 트윗 네. 활동을 제가 취재하셨죠. 예, 취재하고 확인하고 보도했고. 예. 예. 그래서 나는 감히 고발을 못할 거예요. 그건 내가 바로 무고죄로 쳐놓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그러니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든 게 시발단 김상진 이런 사람들 외에 국정원 TF에서 찾아낸 민간인 댓글 부대 이명박 정부 때 활동했던 네. 민간인 댓글 부대가 약 한 3,500명 3,400명 정도 됐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명박 정부 때 활동하던 민간인 댓글 부대원들이 박근혜 정부로 바뀌면서 네. 사라졌을까? 네, 그분들이 다 그냥 원래 그냥 일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원해서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교회에서 시킨 것처럼 뭐 그리고 실제로 그 국정원 TF에서 그 아까 언급했었던 그 국정원 그 셀프 감금의 주인공인 김하영 씨가 예. 본인이 그 연대 정액과 나와서 연대 정액과 선배를 그 민간인 댓글 부대로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그때 돈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한 천만 원인가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댓글 부대 1인당 제가 보기에 최소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죠. 한 달에? 아니 연간, 연간. 네. 그러면 한 300 정도씩은 네. 한 달에. 네. 아니 그 정도는 받아야 하지. 네. 그렇죠. 솔직히 네. 왜 그냥 해줘? 돈 줘야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3,400, 3,500 명이 연간 3천에서 5천 정도를 받고 댓글 부대 활동을 한다. 최하가 300인데.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엔 한 1,000억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댓글 부대 유지 비용이 연간 1,000억 이상 나오는 거죠. 1,000억. 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었느냐? 이게 네. 무슨 뭐 전경련에서 지원하고 했었다 뭐 이런. 그렇죠. 이 박근혜 국정농단 시대에는 이제 뭐 여러 형태로 뭐 K스포츠니 미드재단이니 그 다음에 극우 단체들을 지원한다라는 명목으로 네. 전경련 부회장이었던 이승철 씨가 예. 이렇게 직접 재벌들한테 삥을 뜯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돈들을 이렇게 막 유용을 해서 그 자체가 지금 뭐 전경련 해체의 핵심적인 이유가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 그 청문회 할 때 막 그거 나온 네. 거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승철이 나와서 뭐 그렇게 그래서 전경련에서 네. 그 극우 단체 대표적으로 어버이 연합 네. 어버이 연합은 항상 그 이 보수 정권이 위기에 닥쳤을 때 예. 무슨 뭐 국정 교과서 문제라든지 뭐 이런 그 닥쳤을 때 이 관제 대모들 일삼는 그렇죠. 앞장서는 단체 세월호 때 가서 거기서 그렇죠. 피자 네. 먹고 치킨 네. 먹고 이런 네. 분들 그 단체에 대한 지원 자금이 전경련에서 나온 거는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아쉽게도 이렇게 극우 단체에 지원되는 자금원 말고 3,500명 가량의 민간인 댓글 부대원들에 대한 자금원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 그게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경찰들이 지들이 댓글 달고 있었는데 수사하라고 하니까 네. 수사가 제대로 됐겠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박근혜 정권 때의 댓글 부대는 이명박 정부 때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봐요. 박근혜 때는 업그레이드했어요. 예. 그래서 재래식 댓글 부대를 굉장히 자동화된 댓글 부대로 매크로 가고. 그게 그 김호준이 막 이야기했던 그 네이버에 제 댓글을 그것도 봤어요. 저도 옵션 달기 뭐 이런 거 거기까지 함께 복사가 돼가지고 달리고 그렇죠. 막 이랬었잖아요. 그리고 이 댓글 부대의 그 활동 무대를 예. 해외로 아 본거지를 헤드쿼터를 예. 헤드쿼터를 그래서 1차적으로 해외에서 그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 인력 풀을 가장 풀은 확보하기 좋은 곳은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 네. 예. 네. 그래서 한국말을 아니까. 예. 그럼요. 예, 예. 돈은 주겠다. 한 달에 한 300씩 아 300 아니 200만 줘도 어디야. 그리고 이 매크로를 제일 잘 만드는 데가 중국이에요. 아. 예. 자, 그래서 제가 네. 2014년도부터 무려 한 4년 동안 추적하던 댓글 부대원이 있었습니다. 댓글 부대 그 행동 체계 한 중간 보스 이상 되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로 활동했던 거는 극우 인터넷 언론의 대표 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조직이 그 공공기관에 이제 KTL이라고 이제 옛날 KS 인증마크 부여하던 기관이 있어요. 네. 그 시험기관. 네. 그 시험기관에 공공기관 용역으로 가장을 해서 대단히 요상한 댓글 부대로 의심이 되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아, 네. 그 시스템의 대략적인 특징은 뭐냐면 2014년도 얘네들이 이 시스템을 구축하던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이버 네. 이쪽에 그 뉴스 검색사로 등록되는 문턱이 대폭 낮아져가지고 극우 인터넷 언론사들이 신생 뭐 언론사가 막 들을 수 있게 네. 뉴스 검색사로 대거 등도가 등록이 돼요. 원래 그게 되게 어려운데 네. 하루에 뉴스도 몇 개씩 송고해야 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 네. 기준이. 그래서 얘네들이 구축하려는 시스템 뭐냐면 아까 그 공공기관 KTL이라는 공공기관 어두컴컴한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그 굉장히 큰 서버 그러니까 서버를 어디 외부에 두고 그쪽에서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의 댓글 요원들이 비밀 요원들이 접속하는 그 컴퓨터들이 있었고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각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그 퍼져 있는 네. 그 사람들과 로그인으로 비밀 로그인으로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 그리고
그들이 송출한 수시로 하는 정보를 그 이미 포털사에 그 등재가 돼 있는 네. 포털 검색이 가능한 극우 인터넷 언론을 통해서 네. 일시에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네. 댓글을 일단 기사를 기사도 내보낼 수 그렇지, 있고 그리고 댓글도 달고 댓글도 그래서 포털에 노출을 시키고 그렇죠. 오, 예.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수동식으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재벌들이 이거는 마케팅 수단으로 많이 쓰는데 어떤 포털에 자기네 기업을 불리한 기사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면 밀어내기 작업. 네네네 기사를 막 뿌리죠. 그 밀어내기 네. 하는 그 저기 회사 인터넷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요. 풀로 돼 있어. 아, 저 그거 압니다. 네. 그 마케팅 회사가 기사를 써줘요. 그러면 그 이제 그걸 대행하는 회사가 있는데 네. 기사를 10개 쓰면 얼마, 네. 20개 쓰면 얼마, 네. 100에서 200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쭉 써줘요. 그러면 나쁜 기사가 뒤로 밀려버리죠. 확 밀려버리죠. 예, 네. 그렇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걸 알지? 예, 그걸 용역 대행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 용역사별로 네, 보통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인터넷 언론사하고 협업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용역사에 예. 돈을 주면 기사 한 건당 5만 원, 10만 원씩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받고 예. 거의 똑같은 복부 기사들을 네. 일시에 쏟아내서 예. 특정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뒤로 밀어내는 시스템인데 얘네는 이걸 용역사에 돈을 주고 할 필요 없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 그 컴퓨터 안에서 네. 이미 수백 개 그 인터넷 언론사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 일시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포털을 장악이 가능한 좋네. 거예요. 네. 네. 그런 시스템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때 활용하던 3,500명의 댓글 부대 요원들 굉장히 박근혜 정권 때는 업그레이드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을 거고. 장비를 보완하여. 네, 장비와 뭐 사람 그렇죠. 교육 시스템을 다 보완했겠죠. 네. 제가 추적하던 그 국정원 전직 국정원 직원이 그 안봉근 당시 국정 홍보 비서관하고 네. 예, 접촉했던 정황도 제가 파악을 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은 그 댓글 부대 농단을 우리가 놓쳤던 거예요.